지금까지 약 50여일간 많은 토론을 했고 또 국민들의 관심 또 국민들의 요구 이러한 등등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상도 재협상에 준하는 노력을 했고요. 예, QSA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에서 운영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베리파이가 된다, 보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정부의 사안이고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 고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반성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고시가 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내장이나 곱창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골 뼈 같은 것들이 이번에 소위 위험 물질로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 협상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국민의 식탁 위에 이런 광우병 위험 물질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추가 협상의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